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기대 속에 아담과 그리고 그의 배우자인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내가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라 라고 당부하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시는데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라 라고 부탁하시면서 한 가지만 조심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선악과를 지나고 있는데 뱀이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로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하와가 대답하죠. 응.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때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져요. 아니야, 안 죽어. 대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결정적인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린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우린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창조주가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듣고 하와처럼 그 유혹에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 세상 다른 거 없어. 야, 믿음이고 뭐고, 젊을 때 돈 벌어야 돼. 젊을 때 인기 얻어야 돼. 젊을 때 공부해야 돼. 젊을 때 이거면 돼. 돈 있으면, 지식 있으면, 좋은 대학 나오면, 내가 힘 있으면 세상 부러울 거 없어.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어. 늦게까지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집안 끄떡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그걸 믿잖아요, 우리는. 그게 마치 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우리는 완전히 가능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스스로 설정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인기가, 명예가 우리 삶의 평화와 행복을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이것만 손에 쥐면 하나님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선악과죠. 여러분이 인생에 놓인 선악과가 있어요. 집착하는 거. 이거 손에 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거, 그게 현대인들의 선악과예요. 다시 얘기해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어떤 선악과를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평화로울 수 없어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어야 돼요. 그 유혹에 하와가 흔들려서 탐스러운 열매를 따서 한 입 베어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지요?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두 사람의 눈이 진짜로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밝아진 게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눈으로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전지전능하게 된 게 아니라 대신 내 것과 내 영역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창조의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3장에 넘어오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 영역, 감추고 싶은 내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인식하다 보니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나무는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나뭇가지를 인간이 자기를 가리는데 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인간이지 자연이 아니에요. 숨어버리잖아요. 벌거벗고도 문제없었던 그들이 내 영역, 감추고 싶은 내게 생기면서 숨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숨어도, 우리가 감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숨고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도망가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이곳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숨어있던 아담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왜 자기가 숨게 되었는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냐고 하나님이 물으시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내 영역을 지키고 싶은 이기심이 부부를 갈라놓고 세상을 갈라놓게 되었어요. 다 들으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선언하시고 뱀에게는 평생 배로 기어 다니도록 고통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는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것으로 오늘 3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